소울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불소메이트 권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인 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의 해설을 맡고 있는 오성규입니다. 역시 우리가 네. 오늘 블레이드 인 소울 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드디어 진행하게 됐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레이드 인 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리그 경기와 현재 순위를 정리해보고 금주의 핫 이슈 그리고 경기 전후 선수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블레이드 인 소울 게임은 RPG 장르라서 네. 뭐 다 같이 던전을 돌거나 이렇게 다 같이 해야 재밌는 게임인데 리그에서는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집중해서 경기하는 모습만 보느라고 그런 던져놓는 모습 볼 수 없잖아요. 아, 좀 그런 부분은 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친구란 의미를 따와서 블레이드 앤 소울 메이트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좀 소울 메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인가요? 아, 그럼요. 뭐 오성 교수님은 어떤 거 맡으시겠어요? 저는 그냥 그 불소 동네형, 신림동 사는 불소 동네형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요? 불소 동네 바보형, 뭐 이런 거. 바보를 붙여야 되는지 뭐 해설한테 바보란 이야기. 그게 조금 더 친근해서 아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불소 메이트 첫 게스트가 준비가 아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전 최초로 드디어 팀 태그 매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3회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순위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네. 랭킹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는 태그 매치와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되는데요. 태그 매치는 7월 31일까지 6강 풀리그를 거쳐 라운드 포인트가 가장 높은 최종 랭킹 1, 2, 3위는 결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위권 다툼이 치열하다는 얘기와도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글 매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입니다. 태그 매치뿐만이 아니라 싱글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태그 매치는 벌써 7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물론 3일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특히 무왕을 휘어잡은 무서운 신예 팀 아 그리고 그 신예들에 대비하고 있는 이 무왕들의 힘 멋진 전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재까지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신예 팀으로는 역시나 스와 팀 또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GC 부산의 강력함도 이번 태그 매치에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날이 팬들의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아직 3회밖에 리그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벌써 성적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6팀의 풀리그 진행 현황 그 순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팀은 싱글 예선전에서 1위로 통과한 김상욱 선수가 있는 아이덱스 팀이에요. 물론 아쉽게도 현재는 랭킹 자체가 좀 많이 낮죠. 6위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팀원들의 개개인의 실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첫 번째 대결 상대였었던 MSG와의 경기에서는 교체 포인트 요거 잘못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패배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왓 팀과의 경기에서도 조금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개개인의 실력들이 워낙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서로 간의 호흡만 잘 맞게 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위는 훈훈한 외묘로 주변의 이목을 이끌었던 스와팀입니다. 신예 선수들이 모인 스와팀은 운이 없는 팀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 이유인즉슨 떠오르는 강세 G토링팀과 강력한 우승 후보 위너팀을 만나 2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6일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이덱스 팀과의 대결에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슈퍼플레이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수아팀입니다. 잘생겼으니까요.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훈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공동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MSG입니다. 메가 섹시가이즈의 약자로 MSG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자체가 조미료처럼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아이덱스 팀과의 대결에서 적절한 힐러의 활용 그리고 안정적인 체력 분배
아군이 공격할 수 있어. 정확하게 패치를 또 해주면서 멋진 팀플레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그 기세에 이어서 GC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암살자에 약하다는 점을 잘 이용해 보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1패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3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합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특히나 암살자라는 팀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버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자, 공동 3위인 팀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G토링 팀인데요. 개막전에서 스와팀의 난이 타이밍을 잘 잡아 두 명을 동시에 잡아내는 슈퍼플레이를 선보이며 승리를 거뒀지만 위너팀과의 경기에선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팀에게도 MVP를 뽑을 수 있다면 저는 박경민 선수를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시간을 벌어준 플레이 소름 돋았거든요. 네. 네, 박경민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기대되는 G토링팀 앞으로의 활약 정말 계속해서 기대되는데요. 일단 팀 자체가 워낙 태그매치의 강자로서 오랫동안 군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G토링팀이죠. 자, G토링 팀이 공동 3위였다고 한다면 공동 1위 팀도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위너 팀인데 이 위너 팀 초반에 설명드렸었던 그 무왕들이 많이 있는 무왕들로만 결성이 되어 있는 팀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팀이거든요. 개막전에서 GC 부산과의 경기에서 조금 아쉽게 패배를 가져가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의아해 하긴 했습니다만 이 수아 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방 원투 잽잽만 날려주면서 네.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위너 팀이거든요. 아마도 무왕 팀 개개인의 실력이 일단 베이스가 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팀 호흡만 맞게 되면 공동 1위가 아니라 단독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팀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바로 위너팀입니다. 위너팀 올해도 건승하시길.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 1위를 차지한 무시무시한 신의 팀이 있는데요. 그 이름도 거룩한 GC 부산입니다. 개막전에서 강력한 우승부 위너팀을 잡아내며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치러진 6월 6일 MSG와의 대결에서도 암살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통해 현재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GC 부산팀입니다. 무패요, 무패. 네, 무패의 신화. 이거 사실 이어가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타 팀들이 워낙 잘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무패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서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이제 막 3회차를 지내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인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팀이 0의 1위를 가져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GC 부산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소 태그매치 현재 핫 랭킹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공동 1위는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GC 부산과 위너팀이 그리고 공동 3위에는 G토링과 MSG팀이 있는데 아직까지 3일차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네. 기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경기 소식도 한번 쭉 보고 네. 팀들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고 해도 이 스와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개개인의 실력, 특히 둘이서 한 명 때리는 1.4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그런 명장면들을 또, 네. 얼굴도 스와 팀이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좀 즐겁기도 하고 눈이 즐겁죠.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앞서 전해드린 경기 랭킹 소식에 따른 불소메이트 핫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핫 이슈는 지난 태그매치 3회 방송 중 가장 역대급 경기력을 선보인 팀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각 시즌 우승자 출신이 모여서 만든 팀, 바로 위너의 경기가 금주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개막전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신의 팀 GC 부산과의 경기에서 팬들은 위너가 이긴다의 승부 예측 94%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건 사실상 거의 몰표죠. 네. 상대 GC 부산은 6%라는 좀 아쉬운.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진짜 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초반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 운영을 잘 해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교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며 허무하게 패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버릴 위너팀이 아니죠. 6월 5일
수아팀과의 경기에서 난이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압도적인 공격을 선보였는데요. 네. 정말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아팀이 그래서 좀 기가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 6월 6일 쥐토린과의 경기에서는 권혁우 선수가 들고 나온 역사의 공격적인 플레이와 기공사 윤정호 선수의 안정적인 체력 관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말 그대로 최상의 플레이를 선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공사를 플레이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태그매치에서 기공사가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뒤집은 게 바로 윤정원 선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간 윤정원 선수가 조금 침울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하고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로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6월 6일에 경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상승 구도가 생겼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특히 GC 부산이 위너팀이 강하고 위너팀은 G토링이 강하고 네. 그리고 G토링은 GC 부산에 강한 서로 계속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진짜 물고 물리는 맞죠? 가위바위보 같은. 그렇죠. 딱 네. 그겁니다. 네. 과연 누가 보자기고 누가 주먹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채팅창이라든가 혹은 댓글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누가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셋 중에 누가 먼저 플레이오프에 안착을 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거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태그매치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는데 태그매치 이런 구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네, BSD 핫 플레이어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 시즌 핫 랭킹, 핫 이슈를 만들어온 주역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래디 서울 2015 고려 세준한 우승자 윤정호입니다. 팀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위너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들의 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너팀에서 기공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너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무왕들을 컨트롤하는 팀장 김신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위너팀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권혁우라고 합니다. 브레인. 네. 푹 집어서 브레인. 마치 소개가 거의 아이돌 수준이었는데. 사실상 그 블레이드 앤 소울계의 아이돌이 맞아요. 그렇죠. 특급 아이돌. 무한 출신이기도 하고 2015년도에 이 세 명을 빼놓고는 그 누구도 불소 동원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세 분을 첫 번째 게스트로 저희가 낙점을 했고 딱 어울리는 선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번 불소메이트에 또 저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 유저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리그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가 좀 짧아서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소울메이트가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소울메이트가 왔는데 제가 네. 사실 이 세 분과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김신경 선수는 예전에 게임 플러스에 나오셨고 그때 그렇죠. 얘기를 나눠봤었고 네. 권혁우 선수는 같은 권씨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윤정호 선수는 제가 이제 불쏘 제 캐릭터가 기공사라서
굉장한 소울메이트네요. 네. 뭐 공통점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니까. 아, 콧구멍도 두 개고 서로. 네, 서로 죄송합니다. 눈도 두 개고요. 그래서 오늘 네. 어쨌든 뭐 게임 안에서는 굉장히 다부지고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인터뷰 때는 살살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겸손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거 말고 동네 형 혹은 뭐 동생으로서죠. 동네 바보. 동네 바보라 아니에요. 좀 더 활발하게 많은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세 분이 사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촬영장 밖에서는 조금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모습을 윤정호.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윤정호 하나를 놓고 둘이서 때리는 딱 태그매치에 맞는 네. 1.4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윤정호 선수한테 뭐 잘못했나요? 김신우 선수 어떻게 된 거예요? 윤정호 선수가 항상 이제 게임 내에서 항상 이제 혼자 플레이를 하다가 네.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명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태그매치는 세 명이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그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윤정호 선수가 실수만 안 하면 저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전체로 가기 위해서는 윤정호 선수만 잘하면 된다. 윤정호 선수 할 말이 있는데요.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근데 경기 잘 보면은 네. 다 주타수로 하는데 그건 다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자기들도 많이 죽어놓고 아니 그거를 그냥 저한테 덮어씌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혼자 뭐 체력 채우고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안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번에 근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VP 받고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했더니 칭찬 좀 해달라고. 내 나라고 나 윤정호 기분이 대단하다고. 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계속해서 팀이야. 뭐 지난 경기도 굉장히 대박을 쳤었습니다만 네. 사실 조금 아쉬운 경기도 있었어요. 지난 세 번의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뭐 다 네. 아시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경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윤정호 선수부터. 네. 일단 GC 부산 팀이랑은 저희가 연습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연습을 했는데 저쪽 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태그매치를 서로 잘했었어요. 네. 서로 이미 예전부터 팀워크가 많이 맞춰진 팀이라서 저희는 이번에 태그 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정말 못하기 때문에 태그만 그런 거죠? 네. 싱글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 결과를 보면 알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냥 저희 팀이 좀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근데 대회는 대회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을 잘못 보면 거기서 완전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뭐 시험 공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슬슬 시험에서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다른 과목에서는 잘 받아야 되는데 팀 내 브레인인 그리고 어떻게 뭐 팀의 미래가 보입니까? 브레인으로 봤을 때 우리 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딱 나오나요? 일단 저희 팀이 다른 팀들보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전략도 사전에 짠 대로 이제 잘 흘러가는 편인데 네. 게임 내에서 이제 윤정호 선수가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네 윤정호로 시작해서 윤정호로 끝나네요. 불화가 있는 건 아니죠? 불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연습 때는 잘해주는데 네. 대회 때는 더 못하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뭐 시험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약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학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슬슬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고 네. 어쨌든 그 GC 부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뭐 누구 탓이다 뭐 이런 걸 정확히 좀 꼽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 진 것 같아요? 정확히 꼽을 수 있고요. 그래요? 윤정호 선수 때문에 졌기 때문에 저희는 다 윤정호 선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팀장으로서 사실 김신경 선수는 그 이제 승부 예측에서 네. 94%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지지 그 받았는데 그 패배했을 때 그 상황, 좀 요인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나눠보니까는 뭐 윤정호 선수가 나가기로 했는데 김신겸이 나갔다. 이거는 김신겸 잘못 아닙니까? 아니죠. 본인이 원래 제가 등록을 본인이 해서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윤정호가 아니라 김신겸인데 아니, 그 질문 그 얘기를 권혁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면 그 질문지가 반대로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제가 나갔는데 윤정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윤정호 잘못이에요. 그죠? 아니 아니죠. 그거 그 얘기를 권혁에게 들어보겠. 습니다. 일단 GC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네. 진짜 두 명 다 너무 못했고요.
아, 김신경과 아, 김종호 전부 다. 정말 혼자 게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들어볼게요. 사랑과 화합이 네. 네, 가득한 우리 불소 메이트입니다. 정말 메이트답네요. 권혁우 선수가 주로 전략을 짠다고 들었어요. 브레인을 맡았으니까. 전략을 네. 짤 때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도 이제 교체 포인트나 난입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쯤 난입하고 교체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저도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는 최대한 강제 교체가 될 때까지 버틴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진 선수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어떻게 뭐 윤종호 선수가 보시기에는 이런 전략 쓰는 선수도 좀 많은 것 같나요? 아무래도 교체랑 그 난입 포인트 자체를 아끼는 것 자체가 경기 네. 흐름을 엄청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봉이 정말 중요해요. 네. 선봉이 힘들어지면은 네. 그 뒷경기도 이제 뒤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부담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위너의 선봉은 그래서 아 그거는 근데 저희가 저거 나갈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네. 그거는 앞으로의 그럼요. 경기에서 네.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죠. 약간 전략을 네. 숨기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 네. 긴장한 것처럼도 보이고 말수를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뒤에서는 정말 칼을 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은 라이벌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 시즌에 초반부터 딱 라이벌 매치 구도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오성균 해설이 설명해 주셨듯이 삼각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신경 선수? 예. 일단은 맞물리는 상성 구도. 네, 맞물리는 상성 구도가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마다 항상 겹쳤어요. 오. 이제 그쪽 팀한테 물어보면 항상 저희는 이제 좀 GC 부산 쪽이 좀 약한 좀 편이었고 저희 좀 대신 지토링을 좀 잘 잡는 편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지토링 팀한테 물어보면 지토링 팀 박경민 선수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더 힘들다. GC 쪽보다. 항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좀 그런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대회에서 나오는 이 시나리오가 연습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뭐 실제 상황이라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 그쵸. 연습 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상성관계가 되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묵을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빠를 딱 내가지고 둘 다 잡아먹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저번 첫 태그매치 저희 GC 부산이랑 할 때 가위를 냈는데 CP 두 개 썼잖아요. 썼는데 네. 윤정호 선수 때문에 그 아까 권혁우 선수가 말했지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네, 이렇게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빨리 넘어가죠. 자, 아이뎁스 소속이에요. 아이뎁스 팀하고 위너 팀하고 한국의 유일한 불소 프로그단이고 같이 뭐 합석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프로팀이라는 이름을 딱 갖고 지금 보면은 선수들 좀 보시면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실상 스폰서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달고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정호 선수 그 부담감 좀 있나요? 이거 되게 많이 달고 있잖아요. 네네. 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 여기 대표님이 보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해. 네. 잘 알아야죠. 잘 알죠. 이제 알려주시면 잘 아는데. 너무 이제 게임에 집중은 우리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네. 네.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근데 저희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은 프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끔 가다가 저희도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맞죠. 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프로팀인데 왜 이러냐 왜 졌냐 막 이런 거. 그렇죠.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다 가지고 있는 고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불소 토너먼트는 많은 팬분들이 오시기로 정말 유명한데요. 그렇죠. 함성 소리가 저는 들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인기가 네. 스타병 좀 걸릴만 하기도 한데 엄청나요. 네, 경기 시작하면 사실상 롤챔스보다 개인을 응원하는 팀 그 구호가 더 커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네네네네. 다 봤기 때문에 더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나를 응원한다 윤정호 딱 이랬을 때 윤정호 그 느낌 약간 그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 좀 있나요? 아 저는 제가 존에서 와가지고 뭐 어디서 와요? 제가 거제도에서 거제도에서 자라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올라온 지 팀에 합류할 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식당 가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수건인데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아, 물르면 커지는 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걸 서울에서 알아가지고 김신
신현렴 선수가 옆에서 계속 좀 이렇게 웃는데 네. 같이 있으셨나 봐요. 아, 그런 것보다 일단 지하철을 탈 줄 몰랐어요. 아, 몇 살 때 지하철 처음 타본 거예요? 아니, 타기는 타봤는데 네. 가는 길만 이제 알아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고 아 그래요? 어, 하나만 던져줘. 아, 그거 제가 말할게요 그냥.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권혁우 선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혁우 선수가 얘기해 주시죠. 한 번은 이제 출구에서 네. 연습실을 찾아오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 출구에서? 한 번 데리러 간 적도 있고 한 번은 또 전화 와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 적도 있고. 아, 그게 이 정말 그 유명한 아, 미아가 되었다. 아, 뭐 지리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이면 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팀원들이 다 잘 챙겨주고 그렇죠? 자, 다음 질문. 아, 이런 질문에 자꾸 대답을 좀 회피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연습 네. 스케줄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스케줄은 뭐 어떻게들 잡으시나요? 뭐 아무래도 아이덱스 팀이 또 따로 있으니까 뭐 둘이서 많이 하는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적 지금 대회 기간 동안에는 조금 자유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초창기 때는 이제 저희가 시간마다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 기존에는 개인전 대회가 이제 주로 많이 열렸으니까 네. 서로 연습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서로 대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그매치다 보니까 세 명이 같이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을 저희가 세 명이 뭐 팀원이랑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블레이드 앤 소울이 성인 게임이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칭을 돌려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저녁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팀원이 세 명이 더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김신감 선수가 봤을 때도 분명히 장점으로 보이시는 거죠? 일단은 연습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다면 그리고 탑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적이잖아요. 좀 같은 팀이다 보니까 팀이긴 팀인데 뭐 이제 위너 팀, 아이덱스 팀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다 안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장의 무기는 네, 비장의 무기 같은 걸 좀 숨기더라고요. 누가요? 아이덱스. 네, 아이덱스 쪽에서. 아이덱스에서 누가요? 네, 김상욱 선수가. 아, 김상욱 선수. 김상욱 선수가 암살자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나요? 네, 좀 암살들이 모든 플레이에서 박진유 선수도 그렇고 다 뒤에서 약한 척하고 경기 막상 나오면 막 날라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엄청나죠. 그쪽이니까 참 궁금하네요. 그 뭐 우리 대기실에서도 김상욱 선수랑. 그 저 박진유 선수랑 네. 아 이거 못 해먹겠다고 암살자는 이거 불 쏘면서 못 해먹겠다고 무조건 상향해달라고 네, 네. NC 직원을 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잡고 했나요?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네.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게. 네. 네. 완전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유적인 연습 상황에서 저는 권혁우 선수는 좀 시간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 옆에 지금 김신겸 웃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비웃고 있잖아요 네. 지금. 권혁우 선수는 이 연습 김신겸 때문에. 선수가 웃는 이유가 네. 자기 자신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김신겸. 아니 제가 아니라 있으신가요? 항상 정호 형이 아 윤정호 늦어요. 여기도 약간 삼각구도가 아니, 보시면 네, 던전 돈다고 항상 연습시간 늦어요. 아니 경기 아, 연습해야 되는데 던전을 돌았다고요? 경기 연습시간 이제 9시 하기로 했는데 9시에 던전을 돌아야 된다고 네. 저희들은 그냥 니네끼리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항상.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던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사실 불쏘가 MMO 아까 전에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MO의 최고의 재미 중에 하나. 사실 뭐 비모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요 던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레벨도 많이 키워놨겠다. 네. 던전 돌아서 아이템 먹고 싶고 당연히 그런 건데.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데 왜 어떻게 혼자만 왜 혼자 그러셨어요? 던전 도는 거예요? 아니 얘네 둘이 던전을 안 돌고 네. 저는 그냥 원래 평소에도 비모 안 하고 그냥 많이 도는 편이에요. 네. 도는 편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도는 편인데 그게 던전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24인 그러니까 24명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을 맞춰놓고 가는 거라서 아니 프로 선수고 옆에 팀원 있잖아요. 아니 얘네들은 그러니까 안 가요 던전을.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희 던전 가는데 저희는 태그매치 때문에 던전을 파티원들한테 죄송하다고 나가겠습니다고 나갔어요. 저희는. 아, 이거 박수 받아야 됩니다. 아 김신경.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선수는 뭐 우리 경기보다는 네. 24인의 팬분들이 더 중요하다. 아, 그렇죠. 약간 이렇게도 아, 들리네요. 기원사 딜럭고 싶은 거야. 아니요. 아니 그분들도 제가 대회 나가는 걸 알아요. 다. 근데도 안 말려요? 아니요. 안 보내주세요. 그냥 권영우 선수는 뭐 할 얘기 없나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늘 아~ 그래왔기 때문에. 착한 팀원들. 이거 근데 대표님이 보시면 제가 막 연습 안 하고 던전 가시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네. 그 초반에만 그러고 대회 기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질문을 좀 짓고 많이 더운가 본데요? 넘어갔죠. 화련장이라도 한번 썼나요 누가? 많이 더워. 네. 자, 뭐 숙소를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수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죠. 숙소를 가장 더럽게 쓰는 선수, 그렇죠. 깨끗하게 쓰는 선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권영우 선수. 아, 뭐 총 여섯 네. 명 있잖아요. 누가 제일 더러워요? 일단 한 명 콕 집자면은 김형주 네. 선수가. 누구요? 김형주 선수가. 아 그래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 야 이런 거 딱 하나만 그러니까 되게 많을 텐데 네네.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일단 자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럽고요. 아 이게 연습 그게 있어요. 네. 그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죠. 네. 네, 예. 저는 깨끗하게 잘 씁니다. 그렇게 보장하나? 모니터가 그 앞에다가 막 먹을 거 그냥 냅두고 네. 이제 앞에 이제 쓰레기가 놓고. 막 쌓이니까 아.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쌓여요? 자,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네. 시간 관계상 아 이게 아직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불소 아... 토너먼트 이 선수들을 모시고 네네. 여기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윤정호만 이상하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시면 윤정호 네. 선수가 뭐 던전만 돈다 이런 의심 품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인사 한마디씩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공사를 지금 대표해서 태그매치에 유일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태그매치를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회 나오기 전에 뭐 같이 만나면 저한테 이제 태그매치 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경기에서 좀 아쉬운 패배를 해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더 많이 연습해서 다 남은 경기 다 이겨서 응원조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인터뷰 때 전승을 해서 우승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러지 네. 못해서 죄송하고 이제 남은 경기라도 전승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너팀과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해봤는데 오늘 재밌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날의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순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그매치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드앤소울 토너먼트 매치 과연 다음번 매치는 어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싱글 매치가 시작됩니다. 늘 화제가 된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슈였던 만큼 이번 시즌 핫 이슈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 7시 첫 개막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요일엔 어김없이 오후 2시에 태그 매치로 함께하니까요. 날도 좋은데 현장에 오셔서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저희 선물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상한 나라와 네. 앨리스를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셔서 많은 응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도 공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오셔서 같이 손도 잡고 룰루랄라 공원에서 재밌게 즐기셨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